we teach the goodness of God's kingdom to our children. The goodness is the best news is to know Jesus Christ, the Son of God. Through the word, we must know Jesus by understanding Jesus' status, what he did for us by understanding Jesus' contributions, and what we needed to learn from him by understanding Jesus' teachings. Today, 성경을 열면 기적이 열립니다. 모든 성경 이야기에는 첫째 하나님의 법, 둘째 하나님의 긍휼, 셋째 하나님의 기적이 들어있습니다. 1년 1독 통독 성경 오늘 범위는 요한계시록 1장에서 3장입니다. 예수님의 승천 이후 초기 기독교는 목숨의 위협을 느낄 정도로 극심한 핍박을 견뎌내야 했습니다. 나이 많은 요한도 죽음은 면했지만 판모섬의 채석장으로 끌려가 고된 노역을 감당해야 했습니다. 그러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요한을 통해 소아시아의 일곱 교회를 비롯한 수많은 교회들에게 미리 받은 승리의 노래를 부르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이제 오늘의 말씀 요한계시록 1장에서 3장을 먼저 읽겠습니다. 제361 요한계시록 1장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일곱 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일곱 영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판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우디게아 등 일곱 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에 일곱 금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의 희귀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달려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일곱 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러져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의 일곱 별의 비밀과 또 일곱 금촛대라. 일곱 별은 일곱 교회의 사자요 일곱 촛대는 일곱 교회니라. 요한계시록 2장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일곱 별을 붙잡고 일곱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선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좌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내게 두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들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두아드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꾀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가늠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에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은 없노라.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요한계시록 3장 4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의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고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며칠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오디기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오늘의 말씀 요한계시록 1장에서 3장에 등장하는 성경 지리 즉 공간은 밧모섬과 아시아에 있는 일곱 교회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투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우디기아입니다. 그리고 등장인물은 사도 요한과 일곱 교회 성도들입니다. 요한계시록은 기쁨의 책이자 복이 되는 책입니다. 요한계시록의 집필 시기는 로마 제국의 도미티아누스 황제가 통치하던 AD 90년에서 95년경입니다. 이 시기는 로마 제국의 모든 식민지 백성들에게 황제를 숭배하게 한 황제 숭배의 시대였습니다. 그리고 로마 황제를 도미누스 에트 데우스 노스테르, 즉 우리의 주와 신이시여라고 부르도록 강요하던 시기였습니다. 이 시기에 쓰인 요한계시록의 수신자는 소아시아의 일곱 교회입니다. 일곱 교회는 소아시아의 로마 순환도로 선상에 있던 교회들이었습니다.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쓴 목적은 로마 제국의 박해를 받는 복음 2세대와 교회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먼저 요한계시록은 편지와 예언의 글로 묵시가 한 번, 예언이 일곱 번 나옵니다. 요한계시록에 편지가 들어있다는 것은 계시록의 목적이 미래에 대한 만족보다는 실제적인 문제를 해결하고자 함을 암시해줍니다. 그러므로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 미래에 대한 예언에만 관심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미래에 대한 예언과 당시 고난받는 현실 두 가지를 모두 살펴야 합니다. 요한계시록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7이란 수를 기본으로 구성하고 있으며 전체를 7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둘째, 글은 대조, 반복, 클라이맥스를 잘 구성하여 구현되고 있으며 전체 계시는 지상과 천상의 모습을 한 번씩 교차하며 표현하고 있습니다. 셋째, 글의 문학적 구조는 선과 악이 투쟁하는 이원론적 체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넷째, 요한계시록의 환상은 계시적인 방법으로 각가지 상징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상징들은 글자 그대로 볼 것이 아니며 다시 해석하고 풀어야 할 것들입니다. 즉 어떤 것은 상징으로 어떤 것은 상징이 아닌 것으로 봐야 합니다. 여기에 계시록 묵시의 특징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의 구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에서 3장까지는 서론입니다. 그리고 4장에서 20장까지는 본론입니다. 본론은 일곱 환상 그룹으로 나누어지는데 하늘의 보좌, 일곱인, 일곱 나팔, 예수 그리스도와 사탄의 투쟁, 일곱 대접, 바벨론의 멸망, 최후의 승리입니다. 그리고 일곱 환상 그룹들은 다시 세 개의 환란 그룹, 즉 일곱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과 네 개의 삽경 그룹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삽경은 앞으로 다가올 환란에 대한 보조 설명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요한계시록 21장에서 22장까지는 결론입니다.
요한계시록은 만우 환상으로 가득 차 있는데 그것은 2000년 전 초기 교회 성도들이 쉽게 이해했던 상징과 비유입니다. 따라서 요한계시록의 모든 내용을 곧장 이해하기에는 어려움이 따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은 믿음을 굳게 지키는 자들에게 위로와 힘이 되는 말씀이요 그리스도인과 교회의 승리를 위해 주신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이에 요한계시록은 미리 건네받은 그리스도인의 최후 승리에 참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요한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 대략 60여 년이 지난 시점에 판모섬에서 다시 예수님을 뵈었습니다. 판모섬은 송진이라는 뜻입니다. 판모섬은 에베소 남서쪽 약 90km, 밀레도 남서쪽 약 56km 지점에 있는 에게해의 섬으로 섬의 크기는 약 40제곱킬로미터이며 로마 시대 때는 죄수들의 유배지였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서신서이면서 동시에 계시를 기록한 예언서이기에 요한은 인사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받아 글을 쓰게 된 이유를 먼저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요한을 통해 로마 제국의 대대적인 박해를 받으면서도 믿음을 지키고 있는 아시아의 일곱 교회에 하나님이 알파와 오메가 즉 처음과 마지막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 처음과 마지막을 기억할 수 있다면 그 안에서 당하는 여타의 어려움은 그저 지나가는 과정임을 알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본격적으로 요한을 통해 소아시아의 일곱 교회에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됩니다. 일곱 교회는 위로도 받았지만 그들이 고쳐야 할 부분에 대해서는 사랑에 기반한 책망도 듣습니다. 왜냐하면 책망도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첫째, 에베소 교회에 주시는 말씀입니다.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느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에베소 교회가 교회를 지키기 위해 이단들을 용납하지 않았음에 칭찬받습니다. 그리고 고난을 받으나 예수 이름을 위해 견디고 게으르지 않은 것도 칭찬받습니다. 그러나 에베소 교회가 처음 사랑을 버린 것을 책망하시며 이를 고치고 이기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을 것을 말씀하십니다. 둘째, 서머나 교회에 주시는 말씀입니다.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서머나 교회는 극심한 고난 중에 있었으나 이를 견디고 있다고 칭찬받습니다. 계속될 고난을 지금처럼 견디며 죽도록 충성하면 생명의 관을 주시고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을 것을 약속해 주십니다. 셋째, 버가모 교회에 주시는 말씀입니다.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버가모는 로마 제국의 황제 숭배의 센터가 있는 곳인데 버가모 교회 성도들이 이러한 사탄의 권자가 있는 곳에서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충성된 신앙을 지켜낸 것을 칭찬하십니다. 반면 버가모 교회 안에 발람의 교훈 같은 거짓 교훈을 퍼뜨리며 미혹하는 자들이 있다는 것과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킨 것을 책망하십니다. 그러나 거짓과 싸워 이기는 자에게는 감추었던 만나와 흰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해 주실 것을 약속해 주십니다. 넷째, 두아드라 교회에 주시는 말씀입니다.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성김과 인내를 아느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꾀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을 때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도아디라 교회는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함을 칭찬받았으며 또한 갈수록 더욱 좋은 신앙인이 되고 있음을 칭찬하십니다. 반면 도아디라 교회는 우상을 숭배한 것을 책망받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해 회개할 기회를 주셨으나 회개하지 않음도 책망받습니다. 그러므로 끝까지 회개하지 않으면 행위대로 심판하실 것을 경고하십니다. 그러나 끝날까지 신앙을 지키며 이기면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와 새벽별을 주실 것을 약속해 주십니다. 새벽별은 예수님으로 예수님과의 동행을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다섯째, 4대 교회에 주시는 말씀입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느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의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느니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라. 사대 교회는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성도들이 소수 있기는 하지만 그들을 제외하고는 칭찬받을 일이 거의 없다고 책망받습니다. 겉은 살아있는 것 같으나 죽은 신앙이 된 것을 회개하고 복음을 어떻게 받았고 들었는지 생각하며 온전함을 되찾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거짓 진리와 싸워 이기는 자에게는 흰옷을 입혀주시고 생명책에 영원히 기록해 주실 것을 약속해 주십니다. 여섯째, 빌라델비아 교회에 주시는 말씀입니다. 볼제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을 때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빌라델비아 교회는 작은 능력이지만 예수님의 말씀과 이름을 지키고 있음에 칭찬받습니다. 일곱째, 라오디게아 교회에 주시는 말씀입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노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라우디기아 교회가 미지근한 성향이 있지만 사랑으로 책망하여 다시 열심을 내게 하십니다. 그리고 교회의 칭찬을 받을 만한 사람이 지금은 없지만 문 두드리는 주의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그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며 하나님 나라에 영광을 주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고난의 시기를 보내고 있는 복음 2세대들에게 큰 위로와 힘을 주십니다. 오늘도 성경을 열면 기적이 열립니다. 시대가 어려울수록 근본인 성경에 더욱 기초해야 합니다. 가까운 소중하신 한 분과 오늘 이 이야기를 꼭 공유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십시오. 성경 한 권이면 충분합니다. 와우! 히말라야 2만여 개 마을의 복음화를 위한 에베레스트산 선교훈련센터 건립에 여러분의 기도와 한구자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Dr. James O. Davis, the founder and president of Global Church Network, has repeatedly said, "For my entire life, I've heard about the underground church in the Middle East, but now it is time to hear about the upper ground church in the Himalayan mountains." The Himalayan Mountains are 1,500 miles wide, ranging from Bhutan to Nepal, India, Pakistan, and Afghanistan. There are more than 20,000 villages in the higher altitudes that have never had a local church in them. Mount Everest Training Center. The Mount Everest Training Center will be located in Salukambu, Nepal, at the 8,000-foot level. Salukambu has a population of more than 110,000 people. In addition to training leaders during the week, the Mount Everest Training Center will serve as a phenomenal church on the weekends.